김혜은 선수 흰볼 뒤로 돌려치기 꺾어놨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점수대입니다. 자 그리고 김혜은 선수 정말 안정되게 공을 맞췄는데요. 네. 다음 배치가 좀 만족할 만하게 쓰진 않은 것 같아요. 두께가 좀 예민합니다 지금. 뭐 충분히 포지션은 잘 됐지만.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지나치듯이 지나치듯이 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좋아요. 네, 좋습니다. 7대 4로 앞서 나가는 웰컴 저축은행. 네. 스트로크 이후에도 끝까지 그 피니시를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혜은. 뭘 쳐야 할까요? 지금 배치 자체가 워낙 어려워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 횡단 쳐야겠죠. 횡단 쳐야 되는데 각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자, 횡단샷을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내공을 살짝 뒤로 뺐다가 가야 되는데 저렇게 브릿지를 길게 하면 불리한데요. 브릿지를 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런 횡단샷을. 아, 그냥 엎드려 본 거군요. 지금 정리가 됐나요? 머릿속으로? 횡단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까이 브릿지를 상당히 길게 하고 좀 짧은 스트로크를 하겠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워낙 작아서 한번 올라왔다가 좋습니다. 네, 성공했어요. 비교적 쉽게 풀어냈어요. 네,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그렇죠. 네, 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키스의 위험도 정말 컸었고 각도를 만들기도 정말 위험했어요. 박수를 보냅니다. 네. 네.